네, 저 얘기는 아마도 김영주 의원이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일본에 여행을 간다는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뒤에서 언론에서 촬영을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. 요즘에 김지호 부실장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김지호의 그 SNS에서 지금 어저께 하위 30%, 하위 20% 들어가서 탈당하겠다고 한 김영주 사선 의원에게 마음 편히 일본 여행 다녀오라. 이거는 거의 뭐 기분 나쁘게 하려고 쓴 글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SNS에서 이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행동들이 글쎄요. 이게 공천에서 탈락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일 텐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김주 부실장이 과연 개인만의 생각으로 저런 글을 썼을까?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쉽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지금 탈락하고 있는 아마도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10%, 20% 하위로 통보를 받은 많은 의원들이 저 부분을 보면서 더 분노를 했을 것 같은데요. 저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.